이 시간은 우리 단기 선교 출발하는 이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단을 향해서 다 손을 뻗어 주시고 세 팀입니다. 네팔 그리스 인카운터 4기 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또 그리스 난민 그리스 인카운터 1기입니다 5월 4일부터 12일까지 그 다음에 과테말라 중미 4개국 목회자 컨퍼런스 또 대형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번에 사역을 할 텐데요. 자,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땅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가지고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은 우리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은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라면 주여들여도 우리 아버지라 용서하시고 아버지라면 주여들여도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면 도와주셔서 아버지라면 주여들여도 우리 아버지라는 용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라면 주여들여도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충만한 은혜를 용서하시고 오 나의 아버지라면 능력의 아버지라면 주여들여도 우리 아버지라 용서해 아버지라면 주여들여도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면 주여들여도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라면 주여들은 네팔로 그리스로 과테말라로 하나님 아버지라면 주여들은 우리 아버지라는 연서에서는 우리 아버지 없다는데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해 주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성장님 역사하여 주시오. 강력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라면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가슴을 감싸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땅에 승리되는 열간의 건강에서 귀한 아버지라면 주여들 잘 감당하고 들어주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그 지역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슴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단기 선교팀들을 파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네팔로 그리스로 과테말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단기 선교팀들을 보내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가지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팔 땅에 큰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 난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그리스 인카운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난민 선교에 큰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중미 4개국 목회자 컨퍼런스와 또 대형 전도 집회를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대회를 통해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집회에 성령께서 친역사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당의 성여 팀들 오가는 모든 여정을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누나와 그의 구했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동일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단기 성교팀들을 축복하시고 준비하는 아버지 과정 가운데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성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미전도 종족지를 7,000개 센터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GMI 성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지진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는 성교지마다 놀라운 위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전 받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